바다가 품은 보물 창고엔 특별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닷가 출신이 아니면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네. 심지어 그걸 또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독특한 생김새, 익숙지 않은 식감의 신흥 강자. 이 몸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어요.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 먹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사랑받는 녀석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시원하고 입이 개운해갖고 끝내주게 맛있어요. 때론 바다의 맛으로, 때론 추억의 맛으로 초대하는 오늘의 주인공. 먹는 것마다 바다의 향기가 난다고 그러잖아. 진짜 그 말이 맞아. 바다 향을 가득 머금고 찾아온 갯밭의 숨은 진객, 거북손과 삿갓조개를 만나봅니다. 바다 먹거리의 중심지 전남 목포. 일찍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한창인데요. 뾰족뾰족한 생김새로 낯선 외모를 뽐내는 바로 요 녀석 때문입니다. 거북손. 거북손. 거북손인데 또 다른 말로 또 시골에서는 고찰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또 속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 드셔보시면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보기에는 딱 징그럽고 호기심에 드시는데 막상 까서 드시면 속살이 굉장히 쫀득거리고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못 드시면 초장에도 드시거든요. 근데 나중엔 드시다 보면 초장을 안 드셔요. 그냥 쫄깃한 맛으로 드세요. 생김새가 거북의 손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은 거북손. 흔치 않은 생김새에 걸맞게 먹는 방법도 독특한데요. 요즘 없어서 못 파는 별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삶으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센 것도 이렇게 까보면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알이에요. 거북손과 함께 갯가에 터줏대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요 녀석은 배말이라 불리기도 하는 삿갓조개인데요. 지역민들도 쉬쉬하며 숨겨놓고 먹는 갯가의 숨은 강호지요. 거북손하고 같이 나오는데 얘는 좀 바이트맛이 많이 있는 편이고 얘는 따닥따닥 붙어있어도 좀 약간 깊은 바닥 쪽에 좀 많이 있어요. 큰 것은. 작은 거는 이제 뭐 물살에 밀려가지고 잘 자른 이제 바위 같은 데 많이 붙어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큰 거 하려면 조금 깊은 바닥 가서 엄마들이 배 타고 가가지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는 거죠. 작업하는 거죠. 청정 지역에서만 사는 거북손과 삿갓조개를 만나기 위해 신안 흑산도에서도 20분 남짓을 더 가야 하는 절의 고도 영산도를 찾았습니다. 한때 양식장으로 홍어잡이 배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이곳은요. 2010년 태풍 곤파스가 몰아친 후 모든 것이 멈춰버렸죠. 하늘만 쳐다보고 울었지요. 울고 난리가 났어. 이 양식장만 무한 게 아니라 이 마을에서 가두리를 이놈의 마을에다 했었는데 그것을 그냥 싹 몰아서 없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동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람이 다 이제 못 살게 됐게 떠나버리고 그래갖고 이렇게 동네가 베려버렸어요. 그래서 울고 난리가 나버렸지요. 비선 빗대로 걸리고. 당시 태풍 때문에 섬을 떠난 사람만 수십 명이었는데요. 자칫 무인도가 될 뻔한 위기에 놓이기도 했던 영산도는 때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데다 아름다운 절경과 청정 먹거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섬으로 이사 오는 주민도 늘었을 정도지요. 어느 섬이나 농어촌이 요새 대부분 다 그러는데 다 거의 폐촌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분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들도 거의 무인도 될 섬인데 국립공원 명품 마을을 하고 나서부터는 탐방객들도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그리고 탐방객들이 늘고 마을이 활성화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영산도로 살려고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낸 후 마을엔 새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영산도의 갯밭 보물들이 인기를 얻고 있지요. 그것도 하고 홍합도 따고 갯밭 있는 건 톱도 되고 미역도 되고 다 해서 팔아서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바람이 잔잔해질 무렵 영산도 어머님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물때에 맞춰 섬 안악들의 식량 창고로 향하기 위해서인데요. 육지 사람들은 모르는 갖가지 보물이 가득하지요. 10분이 채 안 된 채 도착한 영산도 안악들의 보물 창고.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은 귀한 터 곳곳마다 진귀한 보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영산도 안악들의 반찬 걱정, 살림살이 걱정을 덜어주는 텃밭이지요. 썰물이 되어 몸을 드러낸 갯바위마다 거북손과 삿갓조개가 가득하네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물살이 거칠고 센 곳에서 잘 자라는 거북선과 삿갓조개. 마치 바위와 다를 바 없게 생겼지만 속살은 부드러우면서도 꼬들꼬들하죠. 어떻게 있었냐면 삶으거든. 솥에서 삶아갖고 이렇게 100개.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제 끝으로 이렇게 파. 이렇게 파면 이렇게 나와. 입에다 이렇게 묶어버려.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그저 값없이 바다가 내어준 갯것들로 배를 채우곤 했었는데요. 한때는 농촌 텃밭처럼 안악들이 소소하게 반찬거리로 캐서 먹었던 것들이 방송에 소개되고 많이 알려져 이제는 귀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산도에선 자원을 지키려는 노력 덕분에 아직까지 갯가에서 볼 수 있지만 다른 섬들은 점점 그 양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요. 저희들 자꾸 바보선 바보선 그러는데 이거를 계속 따내가지고 타신 팔아버린 섬들은 거의 지금 없어요. 근데 저희 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보다는 어느 그 저기 뭐를 정해가지고 룰을 정해서 우에 뭐 몇 센치 이상은 안 딴다든가 해갖고 키워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우리 섬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영산도 주민의 대다수가 바다에 기대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해녀를 못 할 머지가 돼갖고 바다 바람도 쓰이고 좋죠. 바다의 소중함을 알고 자원을 보호한 덕분에 사시사철 바다가 아낌없이 내어주는 홍합이며 거북손, 미역으로 안악들은 오늘도 두산 넉넉히 돌아갈 수 있는 거겠지요. 홍합에 가면 미역이 이렇게 질어요.
미역이? 예. 근데 옛날에는 이것이 양식이 없고 자연산만 있을 때, 지금은 양식을 한데, 이거는 자연산인데, 이거를요, 광주 양동시장에서, 영산강 미역이라고 아주, 저기, 비싼 미역이에요. 미역, 자연산 미역. 저절로, 자연으로 이렇게. 양식은, 이거 뚜껑이 있잖아요. 이것이 매끌매끌해. 근데 양식, 자연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돌에요. 풀도 질고, 여기 미역도 질고요. 이것이 자연산인데 알맹이가 국물도 더 뽀얗고, 이 알 그 홍합 자체가 쫄긋쫄긋해요. 아저씨 딱 한번 잡숴보시면은, 한데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틀리거든요. 거기에서 차이 있어요. 오로지 바람과 파도, 그리고 바위가 길러낸 자연산 먹거리들. 안악들의 금고나 다름없던 갯밭의 보물들은 한때 태풍 때문에 잃어버렸었지만 자연의 섭리와 순환에 따라 다시 예전 그 모습 그대로 풍성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산도 안악들은 다시 돌아온 갯밭의 보물들이 고맙고 소중하기만 하지요. 알맹이 털어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용돈도 하고, 그런데 태풍이 넘어 따버리고 또 태풍이 와가지고 싹 밀어버렸어. 싹 밀어갖고 아무것도 없더니 생겨갖고 이렇게 금방 커버렸어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곳에서 잘 자라는 데다 영양까지 풍부해 무인도의 영양식이라 불리는 거북손과 삿갓조개. 바다와 사람이 하나처럼 살아가는 섬에선 보기 흔한 녀석들이지만요, 영산도 주민들은 작업할 때도 분배할 때도 모든 일을 공동으로 함께합니다. 바다의 선물을 내 것, 네 것, 그 누구의 것 할 것 없이 서로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있지요. 작은 섬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한 삶입니다. 네, 우리 저희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같이 채취해야 공동으로 이렇게 작업도 하고 수익도 공동으로 분배하고 그럽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확해 각자의 몫으로 똑같이 나는 수확물. 투박하고 촌스러운 모습답게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봅시다. 된장국도 넣고, 볶아도 넣고, 죽도 넣고. 투박한 생김새지만 섬 안악 내 손을 몇 번 거치면 깊은 바다 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별미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갯바위에서 채취한 거북선과 삿갓조개는 무엇보다 잘 삶아서 껍데기와 살을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알맹이로 죽을 끓이면 전복 죽 못지않게 고소한 음식으로 재탄생하고요. 거북선과 삿갓조개를 끓여낸 국물만 먹어도 깊은 바다의 향과 감칠맛을 느낄 수 있지요. 영산도에서 맛볼 수 있는 밥상,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가네요. 쭉 바다에 나가야 이것을 따는데 누가 따다가 나를 줄 것이요. 그래서 못 먹었을게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처음 먹었는데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섬 주민들의 전유물이었던 갯것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육지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에선 풍요의 섬 만재도에서 공수해온 재료로 손님 준비에 분주한대요.
거북손과 사카쪽에는 반찬이나 입가심거리가 아닌 음식으로 메뉴판에 떡하니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때는 찬밥 신세였던 녀석이 화려하게 비상한 셈이지요. 만재도에선 잘 삶은 사카쪽에 가시리를 넣고 된장을 불어 시원하게 끓여냅니다. 진짜 간단해요. 간단한데 구하기가 힘든 거죠. 간단한데도 구하기 힘들고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맛은 또 나름 괜찮고. 최근 풍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북손과 사카쪽에 거창한 조미료나 채소 없이 소박하고 간단하게 끓여낸 것 치곤 재료 본연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맛 때문에 찾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거북손, 사카조개와 같이 갯밭에서 쉬 만날 수 있는 녀석이 또 있는데요. 이름도 생소하지만 생김새는 더 생소한 군부입니다. 이거 군부시라고 하는 건데 시골에서 가위에 납작 붙어서 이것도 좀 귀하거든요. 이것도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칼끝으로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따는 거예요. 따서 막 껍데기가 굉장히 강해요. 꼭 철갑같이 되게 딱딱한데 그거를 이제 절구에다 뜨거운 물 해가지고 어른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뜯어내는 거 같고 이제 이거 사실은 이제 귀한 손님들 오실 때마다 내가 좀씩 묻혀드리거든요. 군부는 잘 삶아 각종 채소와 새콤달콤한 양념으로 무쳐내곤 하는데요. 죽으로 끓여내도 그 식감이 살아있어 맛이 좋습니다. 이제는 섬에서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셈이지요. 어른들에겐 고향의 추억 한 조각을,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맛 여행을 선사하는 바다의 선물 갯것. 보는 즐거움에 먹는 즐거움까지 두 배로 챙길 수 있습니다. 가시리, 가시리하고 된장 살짝 풀어갖고 국 끓이면은 그 맛이 끝내줘요. 만재도 고향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고. 맛과 영양을 품은 바다의 선물. 푸대접을 딛고 명실공히 최고의 먹거리로 떠오른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바람과 파도와 바위가 키워낸 건강한 먹거리. 거북손과 사카조개를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